울산 계모 살해 사건의 가해자 박 씨의 학대는 폭행을 넘어서 고문에 가까웠습니다. 아무리 계모입니다마는 엄마인데 엄마가 딸한테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질 않습니다. 공포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비정했습니다. 이상배 기자입니다. 계모 박모 씨는 집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붓딸 이모 양을 죽도로 내리셨습니다. 당시 이 양의 나이는 6살. 하지만 계모의 죽도 세례는 수십 차례에 달했습니다. 이 양은 계모의 폭행에 허벅지 뼈가 두 동강 나며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. 귀가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다는 이유였습니다. 남편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계모 박 씨는 남편이 외출하자 이 양을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. 계모가 준비한 건 뜨거운 물고문이었습니다. 박 씨는 아이를 붙잡고 손과 발에 피부에서 수포가 일어날 때까지 뜨거운 물을 퍼부었습니다. 결국 이 양은 2도 화상을 입었고 남편에겐 아이가 실수에 대였다고 속였습니다. 박 씨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 양의 머리와 가슴을 마구 때렸습니다. 이날은 학교 소풍날. 딸은 맞으면서도 소풍만은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계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박 씨는 구타의 흔적을 없애려고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딸을 밀어넣었고 이 양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. 부검 결과 이 양의 엉덩이는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아물기 전 다시 상처를 입어 근육이 아예 소멸되고 섬유질로 채워졌습니다. TV조선 이상배입니다.